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4일 셀티룬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신 분들 1분 한번 눌러보라니까 아무도 안 누르시네요. 자, 됐고요. 셀트리온, 오늘 삼행제가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박스권 안에서 지지부진하던 그 박스권을 이제 오늘 강하게 돌파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강한 양봉을 시연했다. 자, 자꾸 말씀드리다시피 여기가 이제 삼각 수렴형 내지는 여기 박스권이었는데, 자, 이렇게 박스권이었는데 저점을 자꾸 높여가는 이런 이제 삼각 수렴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양봉을 강하게 이제 박았기 때문에 내일 60일 그리고 120일만 돌파한다면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오늘 만들어졌다. 비교적 예전보다 거래량도 좀 강하게 섰고요. 그리고 양봉을 크게 섰기 때문에 모양이 대번에 좋아졌습니다. 대번에 밑으로 이렇게 20일 처지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한 번에 그냥 장대 양봉 4.87% 올라가는 바람에 모양이 좋아졌다. 내일 이제 여기 28만대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자, 이제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를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좀 상당히 부담스럽긴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밀려도 잘 대처할 수 있으면 상관없으나 그것을 대처하기 힘든 분들은 내일 만약에 강하게 올라탔을 때는 따라가지 마시고요. 내가 분봉 매매 같은 거 좀 할 줄 안다. 그럼 여기 돌파, 전고점 돌파형이거든요. 만약에 내일 올라간다는 것은, 그럼 전고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 27만 8천 정도만 안 깨지면 위로 상승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적당히 그 위에 부분을 홀딩하겠다, 그런 전략 하나. 그렇지 않고 좀 부담스러우니까 강하게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고 다시 갈 때는 아무래도 여기 밑에 있는 모든 이평선들이 올라오고 지지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더 편안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상승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조정을 다시 한 번 더 받아준다면, 조정 받기보다는 강하게 갈 가능성 높아요. 오늘 4.87% 거래도 섰기 때문에 눌려주더라도 여기 인근처럼 20일을 깨지 않는 조건으로 스무스하게 늘려준다면 재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모양이 오늘 만들어졌다. 자,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 상당히 들어왔어요. 셀티룬 3% 먹고 반 던지고 27만 6천에 홀딩. 근데 생각대로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만 보면 실력이 있으셔. 참,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셀트리온 모양 좋고요.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급등했습니다. 8.96%로 여기 모양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여기를, 자,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예전처럼 여기 음봉을 감아 말아 올리는 양봉이 나와야 재상승 나온다 그랬죠? 자,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적용된 겁니다. 여기 인근까지 다 말아 올리는 장대 양봉, 베리 굿 거래량 서고요. 베리 굿입니다. 베리 굿. 자, 외국계 들어왔고, 이것이 아마 이런 데서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쇼크버링 다 들어온 것 같거든요. 공매도 애들 제법 있지 않습니까? 놀래가지고 두두두둑 다 들어온 거 아닌가. 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판단도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강한 저항대인데 여기를 이제 스트레이트로 넘어버리면 베리굿이고요. 그렇게 넘기에는 참 좀 부담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 저항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엎어버리는 강한 양봉이 나오면 분봉 매매 할 줄 아는 사람은 뭐 여기를 돌파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똑같아요. 그럼 여기 정도 안 깨면 홀딩이 가능하나, 그것을 할 줄 모르겠다, 직장인이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힘들다 하시면, 자,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는 그 구간을 다시 기다리시면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밑으로 처진다면, 자, 여기 정도로 20일이나 여기 지금 120일
아, 240위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안 깨는 걸로 스무스하게 옆으로 실실실 조정을 스무스하게 받는 게 중요하다. 그 이후에 다시 돌파할 때는 따라가도 된다. 만약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또 모양이 또막 흔들흔들 하는 건데 그렇게는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모양을 정말 오늘 좋은 모양 만들었어요. 셀트리온 제약 보유 중. 셀트리온 제약 얼마에 보유 중입니까?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오늘 8만대의 저항대를 넘어섰어 이제. 자, 마지막 저항대 여기. 자, 9만원대 정도 강한 돌파 올리면 이 스트레이트 넘어가면 되거든요. 요즘 스트레이트로 넘어간 것도 적어 있어요. 한미약품 같은 것도 보십시오. 스트레이트로 다 뛰어넘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정석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바이오가 지금 좀 턴을 하는지 스트레이트로 쭉 가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보유 중이다. 수익권인지 뭐 손실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익권으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 잘 챙기십시오. 동일합니다. 밀릴 때 스무스하게 밀려야 되고 가지고 계시다면 온봉 안 떨어지면 홀딩하면 되겠고요. 온봉 좀 떨어지면 적당히 챙기면서 다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챙기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닥터케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 사서 5% 이상 정도 상승했는데 오늘 0.4이 살짝 쉬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깨지는 순간 다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비중 축소. 오늘 바빠가지고 직장인들은 한꺼번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다시 돌아서는 거 보고 다시 담아놨어요. 아, 그럼 가만 들고 있지. 왜 비중 축소했느냐? 여기서 빠지면 어떡합니까? 밑으로. 그러니까 불허수권이거든요. 불허수권. 얘네들 샀기 때문에 불허수권이에요. 그래서 깨지는 걸 허용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빠른 분들은 발 빠른 분들은 시그널 안 드려도 알아서 다 여기서 팔아먹고 나왔고 다시 재진입해서 적당히 또 단가 맞춰서 들어갔으니까 오늘 하루 쉬어주는 거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3일, 4일째 올라간 날 아닙니까? 하루 쉬어주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뭐4% 빠졌어요? 0.4입니다. 0.42. 워낙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하도 분봉으로 짧게 짧게 끊다 보니까 깨지는 걸 눈으로 보고 안 했어요. 이러고 다 던져버립니다. 야. 좋은 면도 있고 조금 그런 면도 있는데 그걸 가능한 사람들은 날라 댕기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좋다 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아니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그래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기관은 또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외국계 좀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좀 출렁했다. 출렁했는데 여기서 눈치를 좀 깠거든요. 무슨 말이냐? 밑으로 세게 쳐질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만들어요. 밑으로 출렁출렁하다 밑으로 대밀립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죽이기 싫다는 겁니다. 한번 출렁한 겁니다. 내일 올라갈 가능성 좀더 높아 보이는데, 저 여기 5일선 안 깨야 됩니다. 이거는. 5일선 안 깨고 그냥 스무스하게 옆으로 기는 것까지는 인정. 밑으로 푹 처지면 여기서 들어갔던 건 다시 끊든지 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강하게 갔기 때문에 오늘 삼성 바이오가 그 이전에 한5% 이상 상승했거든요. 바톤 터치, 오늘 씌워주면서 바이오 안에서 바톤 터치 했다.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 쉴 만한 자리에서 쉬어줬으니까 내일 반등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러시아에 있는 안나. 윗골이 좀 다른 건안 좋은데. 자, 안나님을 드디어 채팅방으로 모셨습니다. 이야, 힘들었습니다.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안나님이 되게 고생하고 계신데. 해외에서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너무 높게 샀거든. 70만원 샀습니다. 72만원인가? 그래서 저기 꼭대기입니다. 최고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잘 케어해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거든요. 그리고 N자 목표치도 넘어설 정도로 강한 상승했기 때문에 이후에 적당히 눌려주면 재상승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5일선 깨는 음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봉 나오면 절반 이상 던져버릴 겁니다. 이거 수익권도 아니기 때문에 음봉 나오면 다 던져버리든지 할 겁니다. 본인이 동의하시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생각이 있다면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음봉 떨어지면 던져버리고 다시 올라타든지 가만 지켜보진 않겠습니다. 자, HLB 한미약품도 오늘 외국계 매수 들어왔어요. 야, 바이오가 우리 하나 갖고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안 갖고 있었으면 좀 소외될 뻔했습니다. 삼성 바이오 말고도 뭐 셀트리온 관련돼 있는 거 우리 책방에 좀 가지고 계십니다만 꿋꿋하게 들고 계신 분들 많이 있었어요. HLB 마이너스 0.09 처지지도 않습니다. 좀 처져야 한번 어떻게 해볼 건데 그냥 양호입니다. 양호.
여기서 쫓아가긴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밀려줘야 적당히 따라 들어갈 수 있는데 한미약품을 더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눌려주면 비교적 아직까지 많이 상승한 게 없기 때문에 한미약품을 더 이제 관심을 좀 가지랍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적당히 끊어 먹으면 그 다음 타자 자 한미약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이오는 구상을 하고 있어요. 신라젠은 저항권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외국계 매도 좀 났네요. 자 이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다가 외국계 살짝 쉬어주는 모습인데 한 번에 치고 갈지 아니면 밑으로 밀릴지 밀릴 가능성 좀더 높아 보입니다. 그죠? 이 평선 두 개를 뚫을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그러나 변곡점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워요. 하지 마세요. 네이처셀 쳐다보지 말아 했습니다. 3점 몇 프로 올라갔다고 쳐다보지 마세요. 하한가 서너 방 맞은 겁니다. 주가 조작 혐의 있는 거예요. 하시면 안 돼요. 바이로메드 야 자갑니다. 그죠? 굿입니다. 굿. 눌려주면 관심 있는 사람들 22만원권 정도 22만 3천원권에서 사볼 수 있다. 외국계 매수세 또 들어왔네요. 제넥신 스트레이트로 올라갔습니다. 자 눌려주면 그 다음에 관심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사면 안 돼요. 꼭대기입니다. 단기 15,000원 올랐습니다. 외국계 15,000 계약 정도 계약이 아니죠. 주식은 자, 15,000주 정도 매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기 추세 제법 강합니다. 그죠? 메디톡스도 강하게 반등. 자, 눌림목 주고 이제 돌려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이오가 아까 이야기도 잠깐 나눴는데요. 이거 메디퍼스트까지 하고 갈게요. 자, 마찬가지로 반드시도 나는데 자, 저항권 좀 남아 있습니다. 밑으로 눌리고 다시 가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수급을 한번 보자면요. 이렇게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기관이 코스닥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보시면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메디퍼스트입니까? 그게 근무 5년 동안인가 했던 우리 그 팀원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바이오 그러니까 위에서 공매도 때렸던 기관 외국인들이 환매수 물량점 때문에 지금 코스닥에서 이렇게 물량이 많이 잡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그런 경향 많이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별로 가는 거 없는데 이게 유독 바이오가 막 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안에는 바이오가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위에 시총 상위에. 그래서 그러한 영향도 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주다가 살짝 며칠 쉬어주고 있는데 하루 이틀 140은 뭐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모양 얼추다 만들어 놨어요. 자 해외 선물 한번 체크해 보죠. 플러스 0.22%로 다우 선물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플러스 0.30%로 상승 중입니다. 자 푸시입니다.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자 니케이도 지금 약간 처지고 있고요. 보합권이지만 야 오늘 상해 종합이 1% 이상 올랐네. 1.10% 상승했고요. 자 대만이 0.52% 상승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양만 봐도 자 최고 안 좋은 게 상해가 가장 안 좋고요. 그 다음에 홍콩이 또안 좋을 겁니다. 홍콩이 오늘 올랐나? 오늘 올랐네. 0.89. 그 다음에 홍콩이 안 좋고요. 왜 홍콩이나 뭐 상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니케이나 대만은 쏘쏘입니다. 비슷해요. 근데 한국도 올라온 게 없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만한 여기까지 정도 2300, 한60 내지는 7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120일의 이평선과 이격이 심하지 않습니까? 20일 돌파, 60일 돌파 다 시도 나왔기 때문에 강한 상승 이후에 옆으로 실실실 스무스하게 조정받았기 때문에 위로 빵 치고 가면 위로 갈수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어저께 전날 하루 휴장이었는데 만약에 갭 상승해서 뜬다 그러면 닥터케이가 가지고 있는 포트는 전부 다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상당 폭 수익 가능하다. 오늘도
삼성 바이오 이거 원래 수익이고 삼성 LG화학도 뭐 위에서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고 한 거기 때문에 다 수익이에요. 포트폴리오가 현대차, 현대건설, 삼성전기, 그죠? 일지 머트리얼. 뭐 이거는 채팅방에서만 이야기 살짝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시장 터나는 타이밍에서 소외되지 않고 있다. 업종 대표주 위주로 꾸렸고 100% 포트폴리오 현금 없이 100% 투입했기 때문에 수익 차근차근 쌓아나가고 있다. 자, 내일 과연 셀트리온 삼형제의 이 상승세를 지켜나가면서 내일 돌파 시도 나올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자, 여기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겠다는 지금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코앞에까지 와 있어요. 밀릴 때 스무스하면 홀딩 가능합니다. 밀릴 때 스무스하면 홀딩 가능. 강하게 뚫으면 홀딩, 당연히 홀딩. 그리고 세게 음봉을 밀린다. 그러면 적당히 끊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일 향방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해 놓고 시나리오를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놓고 아침에 개장 딱 했을 때 전체 시장 흐름과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18분 계신데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종목 상담 간단하게만 몇 종목만 할게요. 야, 생각대로님은 진짜 제가 방송하는데 전부 다 거의 다 같이 수용하시네. 참. 참 고맙습니다. 어쨌든 믿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믿어주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자신의 많은 것을 내줄 용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에 좀 편안해지는 상황이 되면 같이 하죠. 자, 유인숙님이 제가 그거 메일 보내드린댔죠? 그죠? 그렇게 할 거고. 이상하님도 같이 하실래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실 겁니까? 밑에 댓글 잘안 남기시던데. 채팅방 같이 하고 싶다. 1번. 아니, 1번 겹치는 거. 7번. 이상하님.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성의가 있어 보이시는데 공부만 좀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공부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겠다. 7번 눌러보세요. 유인숙님도 어저께 저한테 보내주신 님 맞죠? 제가 하도 요새 정신이 없어요. 맞으면 7번 눌러보십시오. 제가 맞으면 바로 지금 그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에. 자, 뭐 다른 종목 상담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방송 녹화는 끊고요. 나머지 계속해서 연결합니다.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는지 내지는 그 부분 안내해 드릴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장이 그래도 상승 방향으로 들썩들썩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 관심 있는 바이오주 등이 좀 상승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하루 기분 좀 좋았을 겁니다. 손실 보고 있던 분들 채팅방에서도 플러스권으로 전환해서 기분 좋아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로 으쌰으쌰 한 날입니다. 포트폴리오 전부 빨갛습니다. 딱히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서 옆에 종 딸랑딸랑 할수 있도록 세팅하시면 모든 알림 갑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SNS 추천하십시오. 딱히 무료로 퀄리티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추천하십시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추천하시면 같이 무료 방송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시간 방송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공식 후원할 수도 있고요. 추천 방송 곧 로딩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니 눈 딱. I'm 닥터케이야. I'm 닥터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